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런 지금 게, 이런 윤주를 뽑게 됐냐면요. 감히 앉아서 볼 수 없었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제가 선배죠. Let's chit chat. 네, 안녕하세요. 이신 역을 맡은 김종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너의 밤이 되어줄게 해서 서우연 역할을 맡은 장동준입니다. 윤태인 역의 이준영입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 달빛들 모일 준비됐나요? 너의 밤이 되어줄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가온 역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너 그날 잊었어? 야, 우리 이거 파이브 이거 파이브 치운 거. 이거 파이브 치운 이거 거. 진짜 그날 이건 누나다.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런 지금 게, 이런 윤주를 뽑게 됐냐면요. 이런 게 지금 이런 왜 전선 배우를 뽑게 됐냐면 그 인선 배우가 의견을 냈어요. 자, 이 씬에서는 우리 다시 손을 모으자. 했는데 본인이 냈는데 본인이 너무 웃어서 그냥 감독님이 못 찍겠다. 근데 솔직히 너무 웃기긴 했어. 그때 하려던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 같이? 아 지금 이게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 약간 한 내가 한 약간 당당하게 딱 들어와서 누나를 보고서 약간 우리 대사 없이 이거 스포 되면 안 되니까 대사 없이 다 같이 누가 자, 먼저 신이가 먼저 해줬잖아. 못하겠다. 이런 거 했어. 아 네, 못하겠다. 지금도 못하겠다. 안 됐습니다. 네, 그건 접니다. 네. 제가 NG를 제일 많이 냈네요. 전 것 같습니다. 아 누구야? 진짜? 와 이거 진짜 다 다른 것 같다. 다 다르네? 어, 준영이가 맞네? 저 제가 신영을 고른 이유는 극 중에서는 되게 약간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로 나오잖아요. 근데 약간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원래 사랑밖에 모르는 천재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여기까지. 저는 서우연 씨를 꼽았는데요. 이건 진짜 맞아, 저는 맞아. 솔직히 몰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서우연 씨가 굉장히 순돌 순진하게 돌진하는 순수남으로 나오는데 실제 캐릭터는 실제 장동주 본체는 아저씨 같습니다. 너무 걸쭉하고 저는 김종현 배우를 뽑았는데요. 종현 배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이미지가 너무 좋은데 그 안에 저는 근데 반대로도 너무 착하고 너무 좋지만 맞아. 장난을 진짜 많이 쳐요. 더 매력적인데 더 매력적인데 장난을 사실 저희 멤버들 중에 제일 많이 쳐요. 로맨틱에 갇힌 매력적인 퉁퉁 튀는 영혼? 오늘 저희 이제 드라마상의 강 박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린 그런 캐릭터지만 실제로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선배님 네, 저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연극하면서 어우 선생님 아 기강을 확실하게 잡으시더라고. 네. 네. 정인 선배님이라고 제가 부르잖아요. 정인 선배님. 그럼 앉아서 볼 수 없죠. 네,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선배죠. 기억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 해서 이제 윤태인 역은 몽유병 환자잖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실제로도 실제로 소통 아니죠? 맞죠? 메소드였다. 실제로도 어릴 것 같다. 메소드였다. 거기고. 저는 이 판넬이 뽀뽀를 부르는 판넬이지 않나. 아니 잠 벌어지겠냐. 갑자기 뽀뽀요? 뽀뽀? 아, 못 걸리겠어서 솔직히 잠 벌어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제일 뽀뽀를 부르는 얼굴을 뽑았습니다. 저는 왠지 저요? 자다가 울 것 같아요. 잠 빠른 소리 하다가 울 것 같아요. 뭔가 잠꼬대 하면서. 잠 코고실 것 같아요. 저희도 고시더라고. 저희도 진짜로. 고시더라고. 고시더라고. 아 고나요? 예예예. 예. 어떻게 아시죠? 살짝 차에서 돌 때 제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 그게 들리나요? 바깥으로. 들릴 정도인가요? 저는 혼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매저님 운전하실 때 대박이 계신다는 소문이죠. 담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예예. 예, 예. 여기가 이제 같은 라인입니다. 동갑인데 그치. 어우 둘이 붙으면 아주 그날은
맞아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아이디어 뱅크들이죠. 맞아요. 종족입니다 이 두 분. 그러니까 이렇게 찍을 때 약간 여기가 이제 오지랖 부리고. 그렇죠. 이렇게 안 계실 때 내가 또 그렇죠, 제가 또 그렇죠. 오지랖 부리고 해서 저희 둘이 아주 그냥 담합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항상 예, 둘이서 예, 하는 예. 얘기가 예.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으니 누구 하나. 죽어줘야겠다. 네. 죽어줘야겠다. 네. 죽어줘야겠다. 사라져라. 힐링 드라마에서. 힐링 네. 드라마에서 네. 저희끼리는 그만. 서로 네. 그러고 네. 있는 관계예요. 저희 경쟁자입니다. 오 뭐야? 오 신아. 너랑 나의 따위 없다. 너랑 나의 따위 없다. 나는 이미 첫인사랑 다 오픈을 했어. 쟤 무섭다고 했어. 그럴 수 있는 거면 무서워? 무서워? 일단 너무 잘 챙겨줬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몇 년 전에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봤을 때 너무 잘 챙겨줘서 지성이야. 저도 이제 동현이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옛날에 봤을 때 동현이가 와가지고 미성년자 때 애기 때 저한테 가지고 형 저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 이러면서 나도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저는 동현이를 작품하기 전에 사석에서 한번 만났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선이랑 똑같았어. 저 선배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뭐야 상속감이잖아. 야 나 야 나 이렇게 괜히 감동받았어. 이렇게 작가로는 안 했어. 저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요? 애들이 되게 그러니까 다 고양이상 같은 느낌이 있어요. 고양이상 같은 느낌이 있는데 유일하게 저랑 비슷한 눈라인 같은 느낌? 아 맞아. 강아지 계열? 그런 느낌이었어서 첫인상이 너무 단연코 1등일 수밖에 없었어요. 순하죠. 일단 저는 이분을 뽑은 게 옷 입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인싸다. 나중에 동장이 될 것 같아요. 아 무슨 땡땡동? 예예예. 예, 예. 저는 이제 인선 누나를 뽑았는데 저를 보고 웃어줬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처음 봤을 때. 진짜? 네. 그래서 첫인상은 인선 누나입니다. 너인데? 오 신이가 제일 많네? 그러게. 얘 엉뚱해. 엉뚱하긴 하지. 동작을 넣는 캐릭터. 배그 코드도 조금 독특해. 그러니까 독특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많이 웃고 뭐 감자 이랬으면 혼자 고구마? 막 이런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야. 맞아, 맞아. 그리고 혼자 진짜다. 엄청 웃고 우리가 안 웃어주면은 이게 형은 지성이 형 뽑은. 저 사람이 인싸. 무조건 뚝심 있다. 국회의원 선거 나. 아 동작에서 또 의장관으로. 강투 좋아하시잖아요. 예예 예, 강투 좋아합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 달빛들 모일 준비됐나요? 저희 드라마가 일요일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중요한 날 너의 밤이 되어줄게와 함께 한다면 아마 월요병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작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다 화이팅 하시고 몸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너의 밤이 되어줄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please watch our drama, then we'll be your night. Thank you.